내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으로 일본을 예속화시키고 민족의 혼을 다 빼돌고 제2의 고고부 신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본을 예속시키면 제2의 만주국을 만드는 것이 박정권입니다, 여러분. 안 돼. 요새 그 하고 있는 심월유신이란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유신이 뭐예요, 유신. 일반 사람들이 100년 전에 써먹은 소리 아니오? 유신 아니면 그래, 말이 없어? 그래, 박사도 많고, 학자도 많은데, 겨우 지어낸 말이 유신이야. 이래가지고, 일반 100년 전에 하던 거, 이제 우리가 따라간다는 얘기요? 우리가 유신하다니. 그럼 지금, 홍국이 했던 게 속국이 한다는 얘기요? 이러한 짓을 하고도 조금도 민족적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 사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한 것은, 박정권은 결코 망합니다. 이런 정권이 어떻게 다 망합니까? 이런 정권이 안 망하면 천도가 없고 민심이 없고 법이 없고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은 뭐예요? 그것도 뭐지 않아서 망해요. 박정권은 여러분들 반역자를 먹을 수도 있고 김대중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지만 정대중의 수를 쫓아내고 배동호 씨를 파도하고 김여아 씨를 몰아내고 김대중의 죽여도 제2 김대중이와 제2 정대중이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